난 팩트야. 팩트를 말했을 뿐이야. 한 기정이 말할게요. 마음에 상처받지 말아요. 근데 이행이 때문에 진짜 야 웃지마 웃지마 뭘 웃냐 웃지 말라고. 그럼 우리 이행이 하고 싶은 거 다 해. 너무 헷갈리네. 약간 이행이 말할수록 여기서 그 나가는 거예요 모니터로? 어? 왜 이렇게 많이 뽑아왔지? 어? 나 왜 이렇게 많이 뽑아왔지? 이렇게 놔두고 올게요. 보이나? 그냥 귀여워 죽겠네. 어떡하냐? 나는 너의 그 파트너가 되고 싶어. 난... 내가 멋있어 보여서 반했던 순간은? 이엔이가 멋있어서 그 반했던 순간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저녁 자기 전까지 얼굴만 보면 멋있음이 번떡번떡거려가지고 제가 진짜 그 항상 반한 것 같아요. 오늘도 아침에 아 저거 뭔가 누가 잡았는지 자는 모습을 봤는데 아 정말 너무 귀엽고 멋있어서 깨물어주고 싶었습니다. 저거 백퍼 한이 형이 적었다. 이번 한이 형이다. 창빈이는 이엔이가 운동하는 모습이 그렇게 멋있더라고요. 운동할 때 내가 얼굴이 그렇게 꾸져가면서 그렇게 운동하는데 야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또 이엔이가 갈수록 몸이 엄청 탄탄해지고 다 부져져서 예를 들면 뭐 저거 맞히지 않겠지. 등 운동을 했다. 저거는 창빈이 형인데 왜냐면 운동하는 거는 창빈이 형이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. 오 잠시만. 아 어렵네. 내 생각에 1번은 창빈이 형이야. 2번은 뭔가 한이 형인 것 같고 한이 형은 아 2번 뭔가 너무 가식적이야. 아이 아니야. 그러면 아니라고. 1번을 뽑도록 하겠습니다. 야 아니라고 카메라 꺼봐. 야 아니라고. 야 너 진짜 후회한다. 안 들리는구나. 너 진짜 후회한다. 나 맛있는 거 사주면 너 진짜 후회한다. 그럴 리가 없어. 그렇게 생각할 리가 없어. 형들이 그렇게 생각할 리가 없어. 이게 칭찬에는 항상 진심이 담겨 있어야 돼요. 진심이. 내가 기분 안 좋을 때 하는 행동을 알고 있나? 당신의 대처 방법은? 일단 처음에 기분이 좀 안 좋을 때는 원래 되게 해맑게 웃어요. 원래 되게 해맑게 웃는 이엔인데 기분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은 웃음이 살짝 눈웃음만 살짝 이렇게 짓다가 진짜 정말 화난다 그럼 이제 표정이 이제 싹 굳어요. 표정이 싹 굳고 그리고 그럴 때 이제 풀어줘야 되는 행동은 일단은 안아주거나 안아주면 더 화날 수도 있겠지만 그나마 그 풀어주는 감정의 전달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. 아, 네, 1번 창빈이 형인데 이거? 화났을 때 또 진심어리 진지하게 이렇게 또 다독여주는 형입니다. 네, 이엔이가 기분 안 좋을 때라 이엔이는 기분 안 좋을 때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약간 자기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된다 싶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화가 생기는 편인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꽁시렁꽁시렁거려요. 그때 대처법은 저는 그냥 냅둬요. 굳이 뭐 신경 쓸 필요 있나요? 지가 화내는데 냅두면 풀립니다. 다들 나를 너무 잘하고 있네. 둘 다 너무 잘하고 있는데 확실히 화나는 이유가 있을 때 화가 나는 맞아. 우리 멤버들 누군가 화나면은 약간 냅두는 편이 많죠. 근데 저는 그 화난 모습마저 귀여워서 귀여워 안아버립니다. 아 어렵다. 아 이번 거 진짜 어렵다. 저는 3번을 고르겠습니다. 1번은 너무 저를 잘 알고 있지만 3번도 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. 저는 약간 예민해지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그냥 냅둬요 그 말이 참 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3번을 골랐습니다. 아니 이거 억울해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또 제가 또 막내에 대해 너무 잘 알아가지고 아 뭐하지? 이거다. 네 가지 중 하나를 좌우명으로 골라야 한다면 모든 일에서 최고가 되자,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자, 나 자신에게 진실되자, 먹고 마시고 즐기자. 오. 뭔가 4번은 리노 형이 고를 것 같아. 저기요 그거 좀 계속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이엔님? 좀 더 가까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봐. 안 보여 우리가. 이렇게 해봐 이렇게. 노안이 와가지고 손을 이렇게 한번 뻗어봐봐. 아니 그렇지 아주 잘했어. 그렇지 자. 초점 좀 맞춰주고 대충 읽어줄게요. 아 그래 오케이. 우리가. 네 가지 중 하나를 좌우명으로 골라야 한다면 첫 번째 모든 일에서 최고가 되자. 두 번째 아니야,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자. 세 번째 나 자신에게 진실되자. 네 번째 먹고 마시고 즐기자.
전 3번 아니면 4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렵다 이거. 일단 3번 고를게요. 왜냐면 저희가 진실, 성실, 겸손 아닙니까? 그렇기 때문에 전 진실 3번 고르겠습니다. 나 1번 아니면 3번. 1번? 1번이 그거죠. 어 뭐지? 다 뭐든지 다 최고가 되죠. 아. 그거랑 2번이 뭐였지? 2번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자. 어 그건 아니고 그건 절대 아니에요. 나 자신한테 진실을 보는데 나 1번 갈게요. 1번 일단 목표가 있기 때문에. 네. 3번은 3번을 골랐어요. 오 1번 목표가 있으시대요. 저도 3번이 제일 좋긴 3번이 제일 좋긴 해요. 모든 일에 최고가 되면 잘 가시게 완벽할 수 있습니다. 아 이거 너무 잘 아는구만 내가 이현이를. 이게 좋은 거지. 너무 잘 알아. 뭐야. 다시 태어난다면 사람 말고 되고 싶은 것.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. 저는 아기 빵이 되고 싶습니다. 아기 빵이 되고 싶습니다. 그럼 저는 돌이 되고 싶습니다. 아, 저 리노 형인가? 나 아니라고. 아, 나 맞지. 3번 리노 형 아니야? 아무것도 안 하고 싶구나. 나쁘지 않은 인생이지 돌도. 저 인생 다산 사람처럼 말해. 저는 다시 태어난다면은 독수리가 되고 싶습니다. 좀 날아다니고 싶어요. 빵, 돌. 굳이 빵이 돼서 남한테 먹힐 이유가 없어요. 3번으로 가겠습니다. 아, 양정이! 돌 아주 마음에 들어요. 3번이 꽤 오래 남네. 이제 너가 살아남아. 아, 형 계속 살아남고 있어? 살아남고 있어. 나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? 바라는 점이라. 그럼 바라는 거? 나는 우리 이엔이가 지금처럼 무럭무럭 건강하게 쑥쑥 커졌으면 좋겠단다. 커졌으면 좋겠다. 누가 보면 아들인 줄 알겠네. 앞으로도 상처받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.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. 그치, 이 세상이 좀 각박하긴 해. 아, 둘 다 약간 멘트가 비슷한데. 둘 다 고르기 어렵네. 괜찮아, 몇 번 골라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. 뭐야, 3번 뭐야? 3번은 6번 고르라고? 3번 고르라고? 저 리노 형이다, 3번. 100%. 그래요, 6번 고를게요. 야, 이긴 거야? 고생해. 저 하이 베이비. 안녕 베이비들. 와, 이니 왜 이렇게 깜찍하게 생겼냐? 왜 이렇게 귀엽네. 저 깜찍하게 생겼다 말하는 찬이 형인데. 나 현진. 안녕, 나는 21살 현진스인데. 자, 20살 이엔이 대 17살 서바이벌 이엔이. 둘 중에 뭐가 좋냐고. 난 17살. 난 20살. 17살 정인이는 정말 천진난만 했는데 그때 그 이엔이의 감성이 되게 풋풋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 같았어서 그때로 다시 이엔이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. 뭔가 좀 더 성숙해 보이지만 되게 새롭고 계속 뭔가 성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성장한 모습을 많이 볼수록 더 기대하고 있어. 누구 뭐 할까? 내가 물어봐 놓고 뭘 고를지 모르겠네. 내가 물어봐 놓고 뭘 고를지 모르겠네. 그래, 현재 지급에 만족하자고. 전 7번을 고르겠습니다. 예. 나야? 너무 과거에 그게 연연하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20살을 골랐습니다. 제 생각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그 답이어서. 네. 아, 역시 우리 예은이 20살이고. 승민이 형이요. 아, 누굴라나. 근데 사실 7번이 승민이 형이라고는 했는데 진짜 누군지 모르겠네. 야, 앉아 있으면 돼요. 뭐야, 은복이었어? 다 나였어. 괜찮아. 야, 6번 누구였어? 6번. 6번은 현진이였어. 아, 현진이 형이었어? 현진이였어. 아, 나 그때 형인 줄 알았어. 아니, 질문이 그게 있었거든. 어떤 거?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게 되고 싶냐? 아기빵이라고 한 사람이 형인 줄 알았어. 아, 진짜 아기빵?
그래 나 나의 소울메이트인가? 아 그래. 그렇게 나한테 못 대고. 진짜 원형이 나올 줄 몰랐다.